한국사 능력시험 역사 에듀. 네, 고려의 대외관계입니다. 예, 고려의 대외관계에서는요, 제일 먼저 거란,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홍건적과 왜구, 이제 얘네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순서대로 볼 텐데요. 예, 고려 초기에 이제 거란, 예, 거란, 거란의 침입. 예, 거란이 침입했을 때, 이제 고려의 침입은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격퇴를 합니다. 격퇴를 하는데, 하나씩 이제 그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예,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거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족을 통일하고, 예, 거란이 이제 그 발해를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유민들이 세운 정안국이라고 있습니다. 예, 정안국하고 이제, 그 송나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거란을 또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란이 정안국을 멸망시켜버리고, 종국에는 중국 중원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려죠. 예, 고려. 고려고 이제 거란이 통일을 했어요. 거란이 통일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으로, 송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송하고 고려하고는 상당히 이제 유대 관계가 강했죠. 그래서 이제 송을 칠 때 뒤에서 고려가 칠까봐 거란이 상당히 불안했던 거죠. 예, 그래서 거란이 처음 이제 쳐들어옵니다. 예, 근데 이 쳐들어올 때 이제 거란 애들이 이 생긴 게, 앞머리도 밀고 구레노르고 막 이렇게 길어요. 예, 굉장히 생긴 게 흉악하죠. 이런 애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고려 정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땅을 떼어서 얘네한테 줄까? 라고 하면서 할지론, 예, 이런 것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서희가, 당당히 이제 거란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갑니다. 예, 이 서희는 당시 이제 국제 정세를 딱 판단한 거죠. 판단했어요. 그래서, 거란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땅을 빼앗고자 하기보다는, 그 송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후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구나. 라고 하면서 서희가 갑니다. 가는데 이제 고려의 영토가 있죠. 이제 고려의 영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쪽에 이렇게 여진이 있고요. 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쪽에 거란이 있습니다. 예, 거란이 있는데 거란하고 이 송나라, 거란하고 요 고려하고 같이 이제 만났는데 이 1차에서는 거란 장수 소손영을 만납니다. 예, 소손영하고 서희하고 만나요. 예, 근데 이 서희 같은 경우에 소손영이 이제 먼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우리는 옛 고구려가 차지했던 땅,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다. 근데 남쪽에 고구려가 차지한 이런 땅, 니네 고려가 갖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서희가 그게 아니라요. 이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야, 씨, 웃기지 마, 소선영. 야, 생각해봐. 야, 고려, 고려. 우리 국가 이름 고려. 야, 뭐 떠오른 거 있지 않냐? 야,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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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야,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바로 우리 고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예, 그러면서 예, 구라를 치죠, 구라를. 예, 우리도 너네랑 가까이 지내고 싶다. 근데 여기 여진족이 있어서 함부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길을 터주고 성곽을 쌓는다면 너나랑 어찌 통교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땅을 소손영이 넘겨줍니다. 예, 이쪽 땅이 바로 서희의 단판. 예,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단판으로 얻어낸 땅입니다. 예, 여기를 강동 육주라고 해요. 강동 육주. 예, 강, 여기 압록강이죠.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여섯 개의 주. 여기 이제 여섯 개의 주를 세웁니다. 예, 그래서 이곳을 강동 육주라고 하는데요. 예,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되죠. 이게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서희의 단판입니다. 서희의 단판. 예, 이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얻었는데, 이 거란이 생각해 보니 이 고려한테 속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 반환을 요구합니다. 고려에서는 거절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란이 두 번째 쳐들어오는데 그냥 쳐들어올 수는 없고요. 예, 강조라는 사람이 고려에서
변을 일으킵니다.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왕 위에 앉히는 이런 반란이 일어나요. 예, 이걸 보고 거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오오오오 하면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정벌의 주마, 감히 어떻게 신하가 하면서 쳐들어오는데 무참히 깨집니다. 무참히 깨지면서 고려 현종이 전라도 나주에까지 피신을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려 현종이 이제 항복하는 거죠. 항복하고 아 미안해. 내가 너네 황제한테 직접 가서 사과를 할 테니 이만 돌아가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거란에서는 씨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화의를 메고 돌아가죠. 예, 돌아가는 와중에 고려 군들이 매복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란군을 공격해서 섬멸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강조의 변으로 침략을 했는데 이후 이제 양규의 활약으로 예, 섬멸해 버립니다. 예. 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3차에서는 이제 거란이 저 송나라 뭐 배후고 뭐고 너네 고려 죽었어. 그럼 이제 3차에 쳐들어옵니다. 예. 고려 정부가 이걸 몰랐을까요? 예. 당연히 알고 있었죠.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얻었던 강동 6주 중에 하나인 예. 귀주. 귀주에서 대첩이 일어나죠. 귀주에서 대첩이 일어납니다. 귀주. 예, 이쪽에 이제 청천강이 있는데요. 예, 청천강이 있고 요 이제 귀주가 있는데 귀주 쪽에서 대첩이 일어납니다. 이게 누구죠? 강감찬. 예, 그래서 귀주에서 큰 대첩으로 예, 거란족을 섬멸을 하고 결국에 고려가 다시 자주성을 확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란의 침략,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격퇴입니다. 1차에선 서희의 단판, 2차에서는 양규의 활약, 3차에서는 강감찬의 귀주 대첩. 그래서 이 3차에 걸친 거란족 격퇴, 예, 고려시대 때 우리가 거란을 물리친 역사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여진인데요. 여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보기 전에 거란에 대해서 잠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예, 거란이 이제 침략을 했죠. 예, 1, 2, 3차에 걸쳐서 그때 우리가 물리치긴 했지만 언제든지 거란 애들이 또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여기 개경이 있죠. 개경. 예, 개경에다가 이제 고려의 영토는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한 거고요. 요 개경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예, 성을 쌓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 북방 민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요게 또 성을 쌓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천리 장성. 그다음에 요 개경 근처에는 나성을 쌓습니다. 우리 천리 장성 하니까 이제 고구려가 떠오를 텐데요. 고구려 때 천리 장성, 예, 당나라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 장성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걸 관리 감독하던 연개소문 있죠. 예,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쥐가 실권을 잡게 되는 이제 그건데 고려 때 천리 장성은 이렇고요. 고구려 때 천리 장성은 대체로 이제 이러한 영역입니다. 이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명칭은 같습니다. 예, 거란의 침략 그걸 물리치고 난 후에 나성 천리 장성을 축조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여진족의 침략인데요. 여진족 같은 경우에 여진족이 침략할 때는 우리 문벌 귀족 사회 그게 이제 아주 썩어 들어가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사 능력 시험 역사 에듀.